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하루 만에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현재 광주가 9도, 나주 5도, 담양 6도, 장성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또 낮 동안은 찬바람도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종일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먼지가 많으면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요. 청결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구례가 4도, 순천 4도, 장흥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장성과 영광이 17도, 나주 19도, 장흥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선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추위는 다음 주 초반쯤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